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다이아인데요. 자, 지금 보니 거의 뭐 적중률이 99%에 해당되는 다이아인데요. 네, 다이아 맞아요. 이것도 SA이시고. 네, 다이아가 확실하고. 자, 참 이거는 투명도는 어이고 그레이드는 괜찮은 편인데, 아유, 주질이 좋아요. 한 20캐럿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요것도 나중에 억소리 날 겁니다. 커팅하고 나면 그냥 얘는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하셔야 요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거 하나 데이터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쁜 거 해가지고 갖고 요런 거 목걸이 해도 이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아 달아야 되죠. 93캐럿, 93캐럿. 이거는 네, 이건 다이아가 맞는데. 자, 요거는 다이아가 맞는데, 아, 이거는 그냥 몇 캐럿이고. 아, 근데 그거 방금 그거는 약간이 만지니까 뼈 같은 이게 그게 나오네요. 호흡기, 호흡기 조금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그기가 발톱이나 그렇겠네. 내가 보니까 지금 호흡기 조금 가루가 날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26캐럿. 요것도 질이, 요거는 그냥 90이 안 돼요. 그것도 90은 안 됩니다. 888 정도. 아, 89 정도 하면 되겠네요. 89. 이제 커팅을 하면 90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커팅을 하면 90이 올라. 89 정도. 얘도 89. 똑같이 89인데 26캐라. 26캐라. 요런 건뭐한돈100 정도에, 100만 원 정도에 그렇게. 예전에 100만 원이 엄청 귀했는데, 그죠? 100만 원 게 갑자기 그큰게몇개 나오니까 사람 생각이 좀 요상하죠. 묘해지죠. 그 느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게 찌고 있는, 이 애매하네. 돌인지 지금, 다이아인지 지금 반반인데. 다이아로 해야 되는지, 이거 반반인데. 들어왔다.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긴 들어. 약간 들어왔네요. 다이아가 맞아요. 아, 이런 또 다이아 또 처음 보네, 이거. 이런 다이아 또 이제 간혹 한 번씩 있는 다이아인데. 야, 이거 아슬아슬하게 다이아로 들어온 녀석이네. 색깔이 이뻐요. 쨍해서. 요런 거는 약간 반투명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20% 투명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질은 떨어지는데 투명도가 떨어지지만 경도나 커팅이 좋을 거기 때문에 색깔이 좋았어요. 색깔은 거의 100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투명도를 색깔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90점이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돈이 또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딱90 그레이드가 나올 겁니다. 예상 점수가 90이 나올 건데 205 캐럿. 그러니까 캐럿도 좋죠. 그러면 한 20에서 40 캐럿짜리가 질이 좋은 게 나올 거예요. 물방울로 해가지고 20에 40 정도 넣었는데, 가격은 제가 요런 거는, 20, 30인지면 조금, 투명도가 좀, 그래서, 억은 좀안 나고, 요건 한 5천. 한 5천 정도가 놓을 수 있는 다이아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앞으로 보실 때, 이런 건 가급적이면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 뼈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는 맞는데 뼈가루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뼈가 좀 작으면 좋은데, 뼈가루 작으면 좋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호흡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가져오시면 안 좋아요. 근데 다행히 이거 투명도 좀 높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긁어내면은, 싹 긁어내면은 많이 깨졌네요. 이거는 긁어내다 안 되겠다. 완전 사방팔방으로 박살이 나서, 요런 거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될것 같은 또 경고의 본보기. 이런 건 진짜 경고의 본보기예요. 이런 거는. 뼈도 있는 데다가 완전 온 데가 다 갈라져서 이 못을. 이런 인간이 되면 창조주 보기에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으로 비춰질 수 있으면 참 어떻게. 이거 제가 뭐한거못 쓴다고 했잖아요. 이참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잘 보시고 여러분, 요거 인생에서 배울 점이 많겠죠? 요런 인간이 되지 맙시다. 네. 이거는 버리세요.
이건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 요거 보면, 와, 우와. 어, 이거 진짜 또 제가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모습 보면 흥분하는데. 이야, 이거 봐. 투명도 질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핑크, 보랏빛 퍼플 핑크예요. 마치 자수정처럼 그런 건데, 연한 자수정처럼 있는데, 이게 아쉽게 이 반이 나갔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나갔어요. 딱 뚜껑, 이거 뭐, 박치기 공룡처럼 뚜껑이 딱 나갔네요. 요렇게 돼갔네요. 그러니까 얘는 발굽이나 아니면 머리통, 발굽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오, 정말 딱 발굽 같네. 새끼 발굽 같네. 사족 방, 그러니까 사우루스 사족 공룡의 발굽 같은 느낌. 그런 게 다이아로 넘어온 느낌이에요. 새끼. 자, 요거는 가격이 1억.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요렇게 나오면은 12에서 15인데 질이 좋은, 다이아가 나올 거예요. 요런 거는 가격 1억. 요거는 커팅하고 나면 10캐럿은 투명도가 거의 95 그레이드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완전 뭐, 작아도 비싼 거,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요런 거에 보석용으로 커팅해놓으면, 이거 보면, 장난 아니죠. 여기. 그도 놓으면 10캐럿은 기본 나옵니다. 요런 거는 해놔도 멋있죠. 이 귀족풍의 레벨이, 하, 레벨이 다른 겁니다. 아, 달아야죠. 그죠? 이게 아마 50 나올 거예요. 내가 볼 때. 잠깐만요. 어, 111이네요. 잠깐, 100캐럿 나오네요. 그러니까, 111 캐럿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은 나오겠네. 20은 나올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두 배로 나와. 자, 요거는 좀 질이 떨어져요. 요거는 좀 질이 떨어지면, 다이아로 들어오는데, 얘는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얘는 좀, 아무래도 다이아지만, 이런 거 우리가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공룡 머리통이 있으니까 이쁘지만 요 보시면 눈하고 코 입이 좋은 아기 공룡 새끼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룡 새끼예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런데 이런 건 이제 그냥 질이 안 좋아요. 색깔은 약간 이면 투명도도 탁하고 그런 거는 좀 어중간해요. 그 한 개만 딱 이제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 맞는데 그게 버리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이아로 되기 직전인데 아쉽게 얘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돌. 네. 이것도 다이아는 맞는데 르프라서 얘는 지금 삭기 시작해요. 이런 건 여러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이건 사가요. 다이아는 맞는데 삭습니다. 이런 거는 뭐 네, 삭습니다. 얘는 삭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거는 색감이 다이아는 맞는데 자, 요거는 삭는 것보다 조금 덜 됐어요. 덜 찌는 건데, 붉은 공룡이거든요. 요런 공룡이 있어요. 얘도 이런 붉은 공룡이 하나 있는데, 아, 얘는 진짜 희한하게 얘들은 질은 희한해. 요런 공룡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봐요? 형, 안 좋아요. 하여튼 안 좋아. 생긴 건 색깔도 안 좋고, 모양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친해.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암에 걸린 공룡 같이, 아니면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사악한 공룡? 그런 느낌. 순수하지 못한 공룡.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미안한데, 눈, 코, 입은, 뭐 생긴 것도 보세요. 완전, 생긴 것도, 이 코가 이렇고, 이 눈이 있고, 외모로 보지 말아 했는데, 아이, 내가 또 외모로 보기. 죄송해요. 아이고, 미안. 니 같은 공룡도 창조물의 작품인데, 아, 그래도 한번 찍어 놓읍시다. 착각? 아, 착각 찍고, 안 됐지만, 보석으로서는 조금. 학술 연구용으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이제 연구용으로요? 아, 연구용 감사합니다. 연구용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두 개는 핑크인데 얘들은 질이 좋아요. 얘들은 지금 핑크. 어우,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질이 좋아서 자, 요거는 20캐럿 나올 것 같네요. 요것도 핑크 쪽인데 77캐럿이니까 한 20 나올 거예요. 얘는 사각형이니까 20캐럿짜리 좀 나올 거예요. 요는 90 1점 그레이드에요. 91 그레이드 정도 되고. 얘는, 오, 요는 뭐 괜찮, 얘도 90점 그레이드가 나오는 건데, 25 캐럿이에요. 요런 거는 15 캐럿 정도는 나와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나올 거고. 네.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다이아몬드로 나오는지 하는 체스, 마지막. 어? 왜 안 나오냐? 자, 나올 텐데. 그럴 리가 있나? 그 두 단가에. 다이아 맞습니다. 둘 다. 다야.
와, 두 개 빼놓고 했는데 그것도 다 소스기 때문에 오늘 100% 다이아를 갖고 와서 뭐 기적 같은 일이 와 이때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와, 그 몇십 킬로 다 다이아를 다 찾았어요. 보석 감별기도 없었죠. 그럼 이거는 네. 요것도 가격이 좀 되는 이거는 조금 별로고요. 얘는 가격이 좀 있어요. 얘는 한 그래도 3천만 원 정도 이상 할 거예요. 요거 커팅을 해놓으면. 요거는 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커팅을 하면 일단은 한 3천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죠. 20캐럿이니까. 얘는 좀 떨어질 거, 한 10캐럿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드가 떨어져요, 걔는. 저거보다 그레이드가 떨어지니까. 아까 그거는 그레이드가 한 92그레이드 정도 되고 얘는 90그레이드 정도 되니까 얘는 한 돈천 안 나옵니다. 얘는 돈천 안 나오고 쟤는 아까 한 3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네. 네. 그러긴 그레이드가 조금 더 높아서 조금 더 맑고 맑았으면 크리스탈이 좀 더 맑았으면 오히려 굉장한 가격대 올라올 텐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참 아쉽죠. 에이, 맑기가 맑지가 않아서 그런 게. 어쨌든 오늘 다이아몬드 등급을 따질 때 야 소름 끼쳐요. 아니 그래 다이아몬드를 아니 뭐 모두 다 다이아몬드 찾으세요. 이제 아마 좀 그러니까 이제 아유 이제 한동안 잠수 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진짜 그게 두 개 제외하고는 다네. 다 되니까요. 그것도 그 두 개도 다 다이아몬드인데 아까 말 원소스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소스예요. 결국은 다이아몬드예요, 다. 진행되는 그 과정 레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 부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